자, 화이팅! 갑시, 낫따라 낫따. 오늘은, 그렇지, BF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세트덱을 또할 겁니다. 원래는 예능으로 그냥 세트덱을 그저께 해봤는데, 어느새 메타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에 공략으로 세트 용족덱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역시 미쳤다. 와, 시세트 뭐냐? 아, 이게 우디르가 안 뜨네요. 이거는 뭐 굳이 리롤 돌리기보다는 천천히 가가지고 다음 턴에 좀 우디르 뜨기를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야, 이거 버그냐? 아니, 상대방 3용족 받고 있는데요. 아, 부럽네요. 근데 뭐 저도 다음 턴에 뽑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 첫 라운드 이겨주고요. 이거는 잠깐 먹는 게 좋고요. 그렇지. 이거 자이라로 용족에다가 오케이, 그라가스로 싸움꾼까지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피까지. 이렇게 가면은 딱 이상적인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하면 좋냐면은 그럴 때 하면 좋습니다. 내가 처음에 용족이 잘 뜨고 BF가 많으면은 하면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니 하면서 솔직히 느꼈어요. 저번에 세트덱을 올렸잖아요. 그때 진짜 괜찮더라고. 그렇는데, 야, 이게 어떻게 메타덱으로 올라왔냐? 웃겨 죽겠다, 진짜. 그렇지, 2연승. 야무지게 3연승까지. 좋아요. 아, 이거 음전자라도 남았으면 괜찮은데. 아, 이거 뭐 그냥 갓바나 먹어줍시다. 자, 여기서 세트 같은 거 계속 나오면 좋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세트는 그냥 모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오익보다는 판테온이 더 낫죠? 시감 하나 챙겨주자.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또 싸움꾼을 갈 겁니다. 싸움꾼 체력이 1000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수치상으로 저번에도 말했지만 진짜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저번 시즌이랑 비교하면은. 그래가지고 용족에다가 이제 사싸움꾼을 가는 약간 그런 식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진거 아깝네. 아니 뭐 퐁당퐁당이긴 한데 용족을 받아서 크게 상관은 없다. 여기서 세트. Nope. 아, 오케이. 세트 2성 찍어주고, 좀 다음 턴에 누누 같은 거 나오면은 확실하게 트럭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세트 아이템을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피바라기를 주면 됩니다. 오이씨, 자이를 선 거야. 그러니까 인피에다가 피바라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면 되거든요. 그냥 지금 바로 만들 수 있는 거결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 저기도 용족타네. 그니까 용족하면은 보통 저렇게 했잖아요. 정찰대에다가 애쉬 쇼진 막 넣고 했는데, 그러면은 막 암살자한테 끊기거나 하면은 앞라인 녹으면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세트가 싸움꾼으로 체력이 높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앞라인 밀고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요거는 곡궁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쉬템 위주로 모아주면 되고요. 뭐 쇼진이나 코인스 먹어주면 되죠. 이거는 레벨업을 한번 땡깁시다. 땡겨가지고 정찰 때까지 겸사겸사 누누가 나올 확률까지 좀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원래는 처음에 세트가 진짜 구리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트는 궁극기가 이제 AD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피바라기랑 인피가 바로바로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움꾼 체력으로 이렇게 궁극기 계속 쓰면서 광역으로 앞라인을 녹일 수 있어가지고 성능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이거는 진짜 안에 보면은 몰라요. 확실히 롤체가 갓겜인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베인 무쇠였는데 이제는 세트가 히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누까지 뜨면은 진짜 미쳤어요. 누누 올려가지고 딱 6레벨에 이렇게 사싸움꾼 3용족 가면은 웬만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베인 덱이 딱 있네요. 이 덱이 그, 뜬 가장 큰 이유가 저 베인 덱 때문이거든요? 베인이 고정 데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어력을 올려봤자 필요가 없어. 그냥 세트 이렇게 체력 올려가지고, 앞라인 약한 거 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미쳤다니까? 요거는 뭐 장갑 하나 정도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돼요. 그냥, 지금 당장이 너무 트럭이어가지고, 그러니까 1번이 세트 아이템 챙긴다. 2번이 이제 스태틱이나, 쇼진이나 구인수 같은 거를 애쉬한테 챙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저렇게 만일 뭉쳐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뭉친 배치를 하면은 세트가 궁극기로 한 번.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스턴 당했다. 다시 한 번. 또 피바라기도 진짜 좋은 게, 피바라기가 피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은 쉴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세트가 생존이 올라가면은 이득이다. 지금은 이제 세트가 녹아도 사싸움꾼 나머지가 약간 딜해주고 용족으로 나머지 처리하면은, 아 진짜 이것도, 아 안돼 이것도 뭔가 내가 당하면은 너무 빡칠 것 같아. 하니까 좋은데 일단은 뭐 이기면서 가겠습니다. 어 그렇죠, 베인덱 또 있죠. 그러니까 베인덱이 평균적으로 앞라인이 엄청 약해요. 6만각의 베이스다 보니까 앞라인이 부실부실 하거든요. 그냥 이거 세트로 계속 밀고 들어가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이제 앞라인을 뚫잖아요. 그러면 베인한테 애쉬가 스턴을 걸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앞라인 없으면은, 그렇지 뭐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이기긴 했다. 머쓱하네. 자 보상 먹어주시고, 요거는 레벨업을 한번 땡기죠. 그냥 뭐 땡겨놔도 괜찮아, 돈 나오겠지. 자 보상 들어오시고, 원래는 여기서 레벨업 해도 되거든요. 그냥 레벨업 해도 되는데 저는 좀 세트 삼성을 일찍 찍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리롤 하고 갈게요. 근데 세트 안 나온다. 잠깐만. 야 세트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건 뭐 정찰 때 다시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생각했던 그것보다 훨씬 좋죠. 막 애쉬한테 처음에 3텐 다 몰아줘가지고 애쉬만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세트로 든든하게 가면은 아무튼 좋다. 야 세트가 재평가를 받네. 야 어떻게 BF 하나 없냐, 미치겠네. 그림자 연운이나 하나 먹어줄까? 자 뭐 아이템은 좀 나중에 신경을 써주고. 아 근데 이거 세트 삼성 찍고 빨리 트럭 모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럴 거면 그냥 레벨업 할걸 그랬어요.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어. 와 여기가 세트를 7마리나 갖고 갔네. 근데 크게 상관은 없죠. 왜냐면은 용족이 그 알로 삼성을 잘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뭐 모으더라도 나도 모을 수 있어. 한 번만 한 번만. 그렇지 확실히 궁극기에 피바라기 적용된다는 게 진짜 좋긴 하다. 오케이 같은 용족도 이겨주시고요. 하지만 이미 리롤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삼성 찍기 전에 내가 먼저 찍으면 되긴 하거든. 오케이 눈의성. 오케이 9연승까지 야무지게 해주시고. 아 진짜 왜 이렇게 없냐 뭐가. 이거는 그래도 애쉬템 생각하면은 곡궁이 나아요. 자, 아, 야, 근데 세트 진짜 안 나온다. 자, 이제는 좀 늦었어요. 이젠 진짜 레벨업 해야 되고, 스태틱의 단도를 하나 가져? 어차피 마저도 낮출 수 있고, 구인수랑 궁합이 맞으니까, 요걸로 가고, 뭐, 딘거 찾으러 갑시다. 카르마, 들어가시고요. 베인,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 혼난다. 자, 8렙을 먼저 갑시다. 8렙 가고, 아 이게 딩거가 안 나오네. 여기서 이제 딩거 찾아가지고 오용적으로 천천히 바꿔줄게요. 여기가 좀 문제긴 한데 나도 찍을 수 있어. 안녕. 와 이거는 굳이 자이라 삼성을 안 봐도 될 것 같아. 버려. 아 근데 아이템 노템 실하냐. 와 딩거 하나 더 나와주시고. 어 애쉬 삼성까지 좋아요. 그니까 지금 8레벨에 삽사왕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렇지 킨드까지 리롤을 해도 되고 레벨업을 해도 돼. 아 근데 내가 세트덱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하는데 그냥 레벨업 합시다. 너무 또 리롤하는 것도 좋지 않아. 자 아이템을 요거는 이거 대천사도 괜찮아. 구인수 애쉬한테 대천사도 괜찮고. 이러면은 침장을 줘야겠는데. 네, 침장 가져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트가 겹쳤잖아요 용족이. 그래가지고 좀 삼성을 이 기존의 타이밍보다 엄청 늦게 뽑았는데, 만일 이제 세트덱을 혼자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이거는 거의 무조건 1등 했죠? 근데 이제 세트덱이 겹치겠지 다음부터. 오케이 베인 딱 궁각 이쁜데? 걸어가서 궁극기 빡. 궁극기 한 번 더? 못 썼네. 그래도 뭐 괜찮죠? 세트가 일단 양념을 했기 때문에 이겼죠? 와 야씨 이걸 지네. 아 근데 뭐 내가 레벨업하고 있으니까 질만하긴 해. 아 녹턴 뭐냐. 아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또 이렇게 하면은 여러 덱이 나온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암살자는 르블랑이나 그런 거 아니면 솔직히 별로거든요. 녹턴이 캐리를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뭐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녹턴의 붐은 오겠지.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야. 녹턴 안 씁니다. 자, 요거는 딩거 이성이나 갑시다. 딩거 먹어가지고 여기서 세트 어림도 세트 삼성까지 한 마리 남았고, 그냥 뭐 레벨업을 한번 땡길만도 한데 그냥 지금 빨리 죽여야겠다. 레벨업하고 킨드까지 넣을게요. 이게 딱 그 구레브 5용족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심플하죠? 여기서 이제 그라가스를 나중에 볼리베어로 바꿔주고요, 아이번더 추가하고 5용족을 나중에 깨면 되거든? 근데 솔직히 5용족 안 깨도 지금 당장 강해가지고 지구 끝까지 가져가도 돼. 약간 육행운을 끝까지 가져간단 마인드?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자, 베인 들어가시고요. 아니 분명히 아까 전에 베인을 죽인 것 같았거든. 근데 또 있어. 자, 세트로 앞라인 일단 한번 광역 데미지랑 뚫어주고, 애쉬가 뒤에서 프리딜 넣으면서 앞라인이 뚫리면은, 어 뭐야, 애쉬가 딜 안 해도 죽네. 세트 삼성 안 찍어도 될지도. 여기도 이겼죠? 그냥 솔직히 세트 삼성 아닌데 이 정도면은 세트 삼성 나오면은 게임 끝났어요 진짜. 자, 세트 삼성 들어가자. 자이라 삼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일찍 나왔어야 됐어. 이게 7레벨에 나오면은 진짜 트럭인데 지금 나온 것도 괜찮죠. 그냥 이제는 이걸로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볼리베어 나왔다. 볼리베어는 이건 그라가스랑 바꾸는 게 맞아. 워익은 괜찮아요. 좋아요. 이 덱이 진짜 변수가 많아요. 애초에 사싸움꾼이잖아요. 워익이 갑자기 딸피된 베인을 잡을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 아, 근데 세트가 방향이 좀 안 좋긴 한데 원래 세트가 무조건 애쉬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안 따라가도 크게 상관은 없죠. 그렇지. 아, 살짝 위험했는데 근데. 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딱히 그렇게까지 이득이 아닌 게, 지금 저 베인 덱은 저렇게 이성 베인으로 날먹으로 2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야,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닌가? 자, 세트. 그렇지. 피바라기로 피읍해주고요. 다음 턴에 게임 끝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좀 갈아주면 좋아요, 용족을. 일단은 우디르는 정말 쓸모없고 차라리 뭐 아무거나 넣어줘도 되는데 다리우스도 괜찮죠? 아, 이거 원래 자이라 빼고 아이번 넣으려 했는데. 야, 그냥 자이라 삼성 찍고 갑시다. 근데 내가 배치를 못했다. 이거 만일 배치를 했다면은 저 세트를 그 레일 반대편으로 가면 됩니다. 레일이 그나마 탱탱하니까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데 반대편으로 안 가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자, 밀고 들어가면은 베인도 들어가시고요. 자, 이상으로 어쩌다 보니까 진짜 세트가 1퇴화 됐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따봉.